안녕하세요. 점토놀이 교육 쪼물딱입니다. 이번 영상은 폼클레이 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 색깔로 된 폼클레이가 있는데, 자, 폼클레이는 스티로폼 알갱이로 만들어진 점토예요. 자, 색깔은 흰색 점토 4개랑 이렇게 알록달록 색깔 4가지만 준비를 했어요. 자, 오늘은 연필꽂이 꾸미기 한번 놀이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휴지심이나 호일심처럼 지간을 이용을 할 건데, 자, 연필꽂이를 할 거라서 저는 여기 아래쪽에다 뚜껑으로 이렇게 막아서 연필꽂이 꾸미기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흰색 폼클레이가 4개가 있어요. 오늘 주제는 색깔을 섞어보는 놀이를 할 거예요. 클레이도 색깔 놀이를 해봤지만 폼클레이도 마찬가지 색깔을 섞을 수 있어요. 자, 먼저 그러면 여기 흰색 하나에다가 여기 색깔이 4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그러면 제가 파란색을 조금만 넣어 볼게요. 흰색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파란색이 조금 들어가면 무슨 색깔이 나오죠? 하늘 색깔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색깔이 섞어주는데, 참 포인트, 폼클레이 놀이 하기 전에는 로션을 조금만 짜서 손에 넣고 발라준 다음에 활동을 시작해 주세요. 그래야 끈적거리지 않고 잘 달라붙지 않아요. 자, 색깔을 섞으면 흰색 마니에다가 파란색을 조금 넣어서 섞어주면 무슨 색깔이 됐죠? 자, 이렇게 손으로 뒤집어 주듯이 색깔을 섞어줘요. 그러면 하늘색이 됐어요. 이 하늘색을 섞어서 준비를 해 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흰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빨강색을 조금만 넣어서 한번 섞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흰색에다가 노란색을 한번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흰색에 이제 남아있는 색깔 초록색을 한번 섞어 볼게요. 짜잔, 이렇게 색깔이 섞여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색깔을 먼저 준비해 두고요, 여기 지간을 씌워서 우리 연필꽂이 꾸며 볼게요. 먼저 여기 뚜껑이 막혀진 이 아래쪽부터 점점점 쌓아 올라가면서 우리 색깔을 겹쳐주듯이 색깔을 칠해주는 놀이를 할 건데요. 이렇게 예쁜 민트색을 먼저 반죽한 다음에 길쭉하게 밀어주세요. 자, 밀어지는데 어느 정도 길이일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감쌌을 때 끝까지 말고, 아,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했을 때 그 길이로 어느 정도 맞춰준 다음에 밀어서 눌러주세요. 폼클레이나 클레이 친구들은 눌러주면은 부피가 커지거나 길이가 길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아래쪽 막혀있는 쪽에서 끝선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붙여주세요. 여기 이렇게 살짝 겹쳐지기도 하지요. 그럼 좀 많으면 조금만 떼어주세요. 조금 연결이 덜 돼도 괜찮아요. 늘어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잘 연결하기 위해서는 책상 위에서 한 번만 밀어주세요. 이렇게 영차영차 밀어주세요. 아랫부분은 깨끗하게 정리해주고요. 자, 이렇게 쌓아졌어요. 자, 두 번째 색깔은 이번에는 핑크색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눌러진 거를 위에 올라가서 한번 쌓아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안 가도 돼요. 여기서 잘라 주셔도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달라붙을 수 있어요. 남아있는 색깔을 남겨 둘게요. 이렇게 했더니 1층, 2층, 2단계로 지금 색깔이 쌓였어요. 밀어서 서로 연결하고요. 이렇게 연결이 안 될 때는 꼭꼭 눌러주세요. 자, 세 번째로는 연한 노란색을 한번 해볼게요. 책상 위에서 밀어가면서 연결하세요. 너무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떠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힘을 주면서 쌓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흰색에 파란색이 들어간 하늘색으로 밀어줄 건데 길쭉길쭉 밀어줄게요. 밀어서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좀 꼼꼼하게 싸주세요. 폼클레이 놀이는 오늘 느낌이 어떤지, 색깔을 섞었을 때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이렇게 색의 변화를 관찰해가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색칠놀이 하듯이 연필통을 꾸며보는 놀이를 할 거예요. 자, 여기 끝부분은요, 여기 안에 딱 싸주세요. 자, 그러면 색깔이, 자, 여기를 보면 1층, 2층, 3층, 4층 색깔이 다 각각 다 우리 친구들이 섞어본 색깔들로 꾸며졌지요. 자, 근데 여기 윗부분이 조금 좀 지저분하니까 남아있는 가장 위에 있는 하늘색으로 이용해서 여기를 밀어서 꾸며줄 거예요. 길쭉길쭉. 만약에 색깔이 부족하면은 좀 더 섞어서 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감싸주는데 양이 부족하면은 좀 더 섞어서 꾸며주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종이지간을 예쁜 색깔로 폼클레이로 색을 섞어서 우리가 색깔을 지금 색칠놀이 하듯이 꾸며줬는데, 여기가 색깔이, 여기 공간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대로 꾸밀 수 있게 하는데, 저는 여기 하늘 색깔이니까 여기에다가 저는 무지개를 한번 만들어 볼래요 하는데, 여기 색깔이 무지개 색깔이 모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지개 색깔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는 빨강색으로, 빨강색은 좀 전에 준비되어 있는 색깔 중에서 하면 되겠죠? 빨강색 줄 준비했어요. 주황색을 해야 되는데 주황색이 없네요. 그러면 주황색은 노랑 색깔에다가 빨강색을 조금만 넣어서 색깔을 섞어주는 거예요. 주황색이 나왔죠? 그럼 주황색으로 또다시 밀어서 준비할게요. 그 다음에 노랑색, 초록색, 파랑색도 그냥 밀어서 사용할게요. 자,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 남본데 남색은 파랑색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냥 색깔을 저희가 생략하고요. 보라색은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같이 빨강하고 파랑을 색깔을 섞어주세요. 같은 양으로. 보라색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색깔을 준비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전 여기에다가 하늘에다가 무지개 모양도 꾸며줄래요? 하면은 여기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붙여보는 거죠. 빨강 무지개, 주황색, 길이가 짧으면 조금씩 더 밀어서 할게요. 이렇게 폼클레이로 우리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색깔 놀이를 하면서 꾸며보는 놀이에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큰 무지개가 만들어졌어요. 여기랑 여기, 여기 칸에도 꾸며주고 싶어요 하면은, 색깔을 섞어 있는 색깔로, 섞여진 색깔이 뭐죠? 흰색에다 노랑을 섞었으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하트도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요 하면은, 자, 내가 좋아하는 색깔 가지고 와서 동그라미 모양을 만든 다음에 살짝만 밀어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은 뾰족하게 한 다음에 눌러주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이 나온답니다. 여기에다 노랑색 하트도 붙여볼래요. 여기는 핑크색은 빨강색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빨강색으로 만들래요 하면은 빨강색으로 동글동글 한 다음에 살짝살짝 밀어서 푸이 이렇게 접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을 뾰족하게 한 다음에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빨강색 하트도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 밑에는, 맨 밑에는, 밑에 색깔은 초록색이 들어갔으니까 초록색을 길쭉길쭉 밀어서 이렇게 푸이 하고 접어준 다음에 아래쪽을 뾰족하게 하고 손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초록색 하트도 붙였어요. 자,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답니다. 자, 이 색깔들은 정리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꼭꼭 눌러주는 거죠.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폼클레이로 색깔을 섞어서 짜잔! 무지개랑 하트도 꾸몄어요. 자, 이렇게 만든 거는, 폼클레이는 공기 중에 자연건조 되기 때문에 그냥 책상에 올려놓으면 이게 자연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말라진답니다. 자, 우리 한번 말려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다 완성한 거를, 자, 여기에 이렇게 딱딱하게 다 말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연필을 꽂아주면은 이렇게 예쁜 연필꽂이 통이 완성이 돼요. 우리 친구들하고 재밌게 한번 색깔 섞기 놀이하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